How are you? 휴즈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제 최고 기록인 1116점을 달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진정한 천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0점에서 1000점까지 한번 생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무려 새로운 또 이벤트 캐릭터를 두고 있는데 모아내 계단과 튜토리얼이 콜라보를 했거든요. 요게 과연 무슨 캐릭터일까 보니 러블리즈의 K님을 캐릭터로 만든 거더라고요. 바로 오늘 요 K님 캐릭터로 1000점 한번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코드대로 입력하셔서 여러분들도 튜토리얼 방장 캐릭터 모두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거 써보기 전에 근본 캐릭터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제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치어레이더 누나. 아, 이거 몸이 안 풀렸다고 해도 너무 안 풀렸는데. 자, 오늘은 감각만 좀 돌아오면은 천점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초반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냐. 해변에서 달려봅시다 누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야? 누구세요? 오! 선언 누나? 새로운 누나가 합류했다. 선언 누나 한번 만나봅시다. 오, 야후! 누나 한번 천점 저랑 한번 가보시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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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냐? 거의 지금 이거 무한의 계단도 한 2주? 예, 2주 만에 하는 거라 감각이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오늘 천년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와, 선원 누나 여기까지예요. 이쯤에서 한번 필살기 꺼낼 때가 됐다. 오늘 원래 컨텐츠였던 누나 만나러 갑시다. 방장 누나! 단단단단단단단. 오, 이펙트 귀엽고 뭐 짜잘구리한 뭐 쓸데없는 이펙트 없어가지고 이것도 좋은 캐릭터 같은데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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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것이 바로 누나 버프인가? 어 시작하자마자? 아까는 200점 넘지도 못했는데? 지금 바로 300점 안돼! 입을 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이걸로 천점까지는 가기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무한의기나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약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체력이 존재하거든요. 약간 손가락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더 하면 안 돼. 그날 무한의기나 체력은 다 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600점 돌파 뭔데? 어? 설마 이거를 광장 누나 버프로 한 번에 성공 가나요? 아 그럴 리가 없지. 아 좋았는데? 그럼 너무 좋았는데? 광장 누나 좀 더 잘 보이게 이번에는 도시맵에서 근본맵에서 갑시다. 이게 맵도 솔직히 너무 화려하면은 약간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잘 안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제가 칼 갈고 왔어요. 천점 언제 찍나 했는데 어쨌든 찍기는 찍네요. 몇 달 걸렸냐? 거의 한 두 달 걸리지 않았나요? 잠깐만 오케이 지금 안 죽고 400점까지 돌파?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좋아. 500점까지 가고 한 700점까지 무난히 가면은 1000점 찍을 수도 있어. 제발! 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공하나요? 야 이거 아 까비 집중해. 힘업 한번 하고 손가락 한번 풀어줍시다. 원래라면은 제가 400계단을 올라갔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점수로 따지면은 이미 1000점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빵점에서부터 1000점 올라가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기분 탓이겠지만 이거 방장 누나 K누나 캐릭터로 하니까 너무 잘 되는데요? 출발. 아! 야 이거다. 겨울밤 하면은 겨울반 이걸 누나죠. 누나 이번엔 진짜 달리게 좀 해주세요. 천년까지 갈 길이 바쁩니다. 일단은 전략을 좀 바꿉시다. 어차피 초반에는 이게 시간초가 빨리 안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약간 천천히 가도 된단 말이죠. 한 500점부터가 이게 시간초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아 그때부터 조심하면 되는데 아
잠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이거 또 몰라.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700계단 순식간에 올라가면은 바로 1000점 돌파하는 거죠. 그래도 진짜 좀 실력 많이 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말이죠, 약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못할 것 같은 느낌? 약간 저는 한 1000계단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 했던 캐릭터가 뭐였죠? 그거 되게 잘 됐는데, 말괄량이 소녀, 아치 말괄량이. 이번에는 설날도 지났겠다. 아, 설날 끝나고 이제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러 재끼로 온 말괄량이 아씨예요. 나 너 믿는다. 우리 진짜 저번에 무려 1100점 찍었었잖아. 그 감각 다시 되살려가지고 꼭 한번 올라가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오 좋았.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점수 한번 보고 쭉 한번 집중해가지고 가볼게요. 빠르게 갈 필요가 없다. 아! 아! 이게 한 400점에서 500점 사이에서 한번 고비가 오거든요, 집중력이. 오, 야, 근데 이거 맵이 안 좋은데?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빨간색 대 빨간색이라 아씨 캐릭터가 잘 안 보여. 다시 한번 누나로 가봐야겠어요. 강정 누나, 죄송해요. 누나 믿습니다. 이게 참 무한의 계단이 단순한 게임인데 출력이 생각보다 잘 안 늘어. 특히 일정 구간 넘어서면은 점수가 잘 안 늘더라고요. 큰일 났다. 자, 이제 집중. 아, 여기서 진짜 어려운 구간 나왔네.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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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오케이, 넘어섰다. 안 돼! 뭐야, 왜 안 바뀌었어? 큰일 났어요. 점점 손가락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고 싶습니다. 자, 진짜 점수 안 보고 오로지 계단에만 집중하는 거야. 계단과 하나가 돼서. 와, 진짜 1000계단 너무 빡세다. 이거 이렇게 빡센 거였습니까? 나 어떻게 찍었냐, 1000계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이 내친 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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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점 남았어, 단 200점. 진짜 집중해라, 유지야. 아! 200계단이야, 200계단. 어렵지 않아. 뭐, 그렇게 막 긴장할 필요 없어. 미치겠다 진짜. 와우.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왜 거기서 한 번 더 안 눌렀냐. 600점 정도는 충분히 가망 있어. 아이, 골드 나오는 게 더 헷갈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막판 진짜 위험했다. 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의 무한의 계단 최종 챌린지 빵점에서 천점까지 성공! 와! 방장 누나 고맙습니다. 아, 방장 누나가 캐리해줬어요, 이건 진짜. 아,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빵점에서부터 천점까지 컨텐츠 한번 도전해봤는데 예상보다 좀 길었거든요. 그래도 깨진 게 어디야. 와, 진짜 위험했어, 천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튜토리얼 방장 캐릭터 많이들 얻으셔서 저처럼 빵점에서부터 천점 도전 컨텐츠 같이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한의 계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휴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방.